해서 면을 이렇게 풀어서 넣으시고 넣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꺼내고 그걸 센 불로 끓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식으로 물을 항상 받아서 뜰채랑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건져서 여기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담아내는 거예요. 이제 불 세기가 아마 업장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그러면 이 면을 건져서 한번 하나씩 건져서 하나만 건져서 저 찬물에 씻어보시면 돼요. 지금쯤 돼서 여기서 씻어서 빼보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면이 투명하죠? 투명할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면을 잘라봤을 때도 안에까지 투명해요. 그럼 이건 익은 거예요. 지금 꺼내도 괜찮아요. 주로 뼈 면을 싹 건지시면 돼요. 그래서 찬물에 씻으시면 돼요. 면이 이제 서로 혹시 이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씻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찍고